한동훈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검찰 출신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과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두 사람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고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막바지에 들어갔고 최근 길 전 차관에 대한 검증이 본인 동의하에 추가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길 전 차관은 MBN과 통화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 두 사람은 모두 서울 고검장을 지냈고 길 전 차관은 연수원 15기, 박 전 고검장은 연수원 17기로 한 장관보다 10기수 이상 높습니다. 법조계에선 한 장관의 인선이 파격이었다면 이번엔 무게감과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. 법무부 장관 뭐 인사 검증 프로토콜도 지리는 분이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. 길 전 차관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할 때 대검 차장을 지냈고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을 때 대구 고검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. 이 밖에도 오세인 전 광주 고검장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여전히 차기 법무장관 후보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